시작한테 이름 이상해 마시고 얼굴 혹시 보는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안 보려나? 아 맨날 각도를 여기서 찍다가 네. 여기를 이쁘게 놨더니 이제 여기서 찍는다고.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씨말. 주. 어디 주시에요? 신안. 신안? 네. 몇 살이에요? 45살. 올해? 토끼띠, 네. 음력으로 해도? 네. 본인 것만 볼게. 아, 예. 뭐 길게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네. 본인께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까 본인 문제거리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족 살짝 봐드릴게요. 네, 네. 서운할까요? 서운해야 한다. 네. 대준이 성씨 김. 어디 김씨요? 김해. 몇 살이에요? 49살. 49살? 제가 목소리가 또 이래요. 좀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제가 맨날 신나요. 44살, 네. 44세 오늘 후반부터 네. 엄마가 어떤 뒤집어졌다기보다 네. 운세가 안 좋아지려고 뒤틀러지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 44세, 그러니까 44 운세에 엄마가 우리 기준님이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 남들은 그래도 무던히도 열심히를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언니 일해요? 안 하는데요? 언니 일 안 해? 예. 언니 일을 안 하더라도 언니 일을 하면서 무던히도 오신 사람이야. 근데 언니는 언니 장사를 해야 돼. 남의 밑에도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내 장사하면서 아니면 내가 누구 거를 맡아서 한다든가 내가 돈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차린다 그러면 누군 거를 맡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야지 가정주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자는 못 돼. 솔직히 네.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 보이지는 살림만 해요? 살림을 하다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일 당연히 일을 했었고 결혼하면서 일을 안 했고 이제 2017년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장사를 아무것도 안 한다며 좀 전에. 아니 근데 이제 끝났죠 그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끝났습니다. 어디? 근데 안 좋게 끝났어. 자 그건 제가 전볼게요. 전으로 얘기할게요. 예.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아, 예, 그건 그렇죠. 언니도 언니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남의 밑에 있더라도 누구 걸 맡아서 한다든 내가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그냥 격리나 보고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언니가. 네. 왜냐면 활동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대들의 사람이 있어서 내가 또 차분한 것도 있고 꼼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운이 언니가 그렇게 막 5년, 10년 쭉쭉쭉쭉 밀어넣고 나가는 운세가 못 돼요. 2년 좋고 3년 좋으면 꼭 고비가 있고 2년 좋고 3년 좋으면 또 멈춰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집가기 전에 일을 했으면 시집가서 애들을 키우냐고 멈춰야 되고 또 그랬다가 애들 키워놓고 또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지 못하고 멈춰야 되는 운세. 그래서 그랬잖아. 4-4운부터에 언니가 운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정말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만두든 내놓든 내가 포기를 하든 뭔가 멈춰야 되는 운세. 그게 작년에 후반부터 작년 운세부터 들어오기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신 분이야. 근데 놀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도.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세상 사람이 무서워 언니는 이제 사람을 믿고 가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 근데 너무 똑소리 나처럼 자리지는 말래 우리 할머니가. 왜냐면 완벽해. 결혼을 했어도 나이에 비해서 나는 미모도 있으시고 또 내가 누구한테 뭐 꿈질도 안 하고 살아가고 내 앞길 잘하면서 워낙 또 깔끔하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다. 성격이 그래. 그렇다 하셔.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버거울 때도 있고
부짐을 지어야 되고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앞을 쓰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내가 책임지고 하다 보면 내가 대박을 맞는다 그랬지. 그거를 많이 가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인간이 제일 힘든 게 우리 언니야. 그러다 보니 본인이 지금 신수가 편하진 않아 보여 내가 봤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봐서 신수가 편해서 여기를 들어온 것 같다 보이진 않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마음속에 많이 내렸다라고 하셔. 네. 많이 내리고 많이 포기하고 또 무언가를 하시다가 포기를 하셨다 그러듯이만 그래도 그거를 안 잃으려고 네. 무던히도 엄청나게 두 발을 가지고 네. 동서남북 그러니까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네. 동서남북에 뭐가 안 될 때는 언니도 나름대로는 우리처럼 직성이 강해서 무당집을 좀 찾으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내 기류와 보게 네. 인간의 조상이 뒤집히고 산소가 뒤집힌 게 아니라 네. 내 인간의 기류 주시에도 안 당기죠. 기류와 보게 그게 들어 있어 네.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렇게 내가 맞아 떨어진 거고 본인 스스로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본인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잘 믿으셨으면 좋겠고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본인도 네. 그쪽으로 갈 건 아니야. 네. 왜 언니도 예감이 좋아. 또 언니도 언니 생각으로 오신 게 좀 있어요. 네. 아, 목에다 힘주고 얘기하려니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순회한 주시에도 우리 안 닦은 기주가 뭘 하다가도 까먹고 들어와야 되고 뭘 하다가도 놔야 되고 그런 운세에 치달려서 뒷내 다 쉬고 있는 중에 하나. 네. 그렇지만 뭔가에 대해서 다시 네. 언니가 찾을 것 같고 네. 뒤져 먹을 수밖에 없어. 무당집을 안 찾았나요 혹시? 많이 찾았죠. 많이 찾았습니다. 장사하는 동안. 네, 많이 찾았고 너무 연대가 안 맞는지 저랑 너무나 그게 안 맞았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보자 라고 해서 가기로 이제 처음부터 네 생각대로 밀고 나가지 그랬니? 그러니까 뭐 나가기는 나갔었는데 이제 너무 그렇다고 그 말에 막 휘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기를 자꾸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더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시점을 조금은 저는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그냥 뭐가 약해지다 보면 예. 유지할 수밖에 예. 없고 예. 또 뭐를 해놨는데 예. 또 그 끝에 뭐 작은 거라도 안 할 수 없고 예. 사람이 그런 법이야. 예. 그게 내 신수가 뒤집히지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와. 예. 예. 그래서 또 다시 내 뜻대로 한번 예. 내 소신껏 내 소견대로 나름 밀고 나가보자라고 또 주시에도 예. 우리 안땅기주가 예. 또 일을 안 먹고 깡으로 또 버티고 나가려고 한단다. 예. 응?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놀고 다 지겨워요. 손 넣던 게 아니라 뭐를 할 게 있으시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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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도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예. 몸은 안 움직이셨대. 예. 예. 언니가. 예. 그 일을 할 수 가능할지를 솔직히 제가 겁이 납니다. 그게 불법이라.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하시려고? 단연구 아시죠? 여자애들 때 그렇게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공부를. 그거를 병원으로 들어가면 불법은 아니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그렇죠. 불법인 예. 거지. 근데 이제 너무나도 워낙에 합법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운세가 뭐 또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너는 간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갈 수도 있다, 걸릴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그 말이 계속 들으면 이거 조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조언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조언 구하러 오셨어. 예, 예. 언니가 예. 어떤 얘기를 해도 예. 내가 오늘 어떤 신적인 조상적인 일을 아무리 봐도 예. 거의 흔들릴 것 같지 않는 안당기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할게. 예. 자,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 예. 본인이 지금 예. 그러시고 계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앞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다 됐는데 행동이 안 움직인다고 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불법적이게 너무 예. 광범위하게 할 것만 안 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불법이지. 그렇죠. 그치? 예. 그리고 내가 불법을 하면 관제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관제의 운에 치사했는데 예. 너는 작년에 올해 다 겪었어. 아. 응? 있던 돈도 난리라는 거야. 이해갔죠? 예, 예. 그러니 다시 물푼에서 시작을 하셔야 예, 된단다. 예, 예. 그러니 작게 처음은 예. 소소하게 남아. 내가 개인사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개인사업자나 예, 예, 마찬가지야. 예, 예, 사업자를 안 내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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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 되고 원래는 물을 가지고 술을 팔고 이럴 사주는 아니야. 예.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칼을 들든 가위를 들든 예. 네가 소리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해갔지? 예. 예를 들면 뭐 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참 누군가가 뒤에서 뒷받침이 잘 됐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 바지 사장
대표, 맡기는 대표, 뭐 이런 것 쪽으로 해서 맡겨놓으면 네. 참 괜찮은 잘 운영해 나고 네. 꾸려나갈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내 운세가, 내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그 운세를까지 내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못돼서 그렇게 해서 언니가 가끔씩 인간의 그런 게 있어. 네. 그러니 이제는 지붕, 누구 지붕 위에 있지 마. 네. 누구 그늘 밑에 있지 마요. 네. 어차피 그 그늘 밑에 못 있어. 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가 위에 없애고 나 혼자 스스로가 프리하게 놀아. 네. 프리하게 돈을 벌어. 네.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나마 네가 음력으로 9월이나 10월이나 오면 음력으로 그렇게 해서 가을이 오면서 가을이 조금 지나면서 시작을 하실 거다. 네. 그런 용기를 가지시래. 네. 그러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소신껏 내 나의 생각대로 또 안전하게 또 두려운 거 못해. 남 속이는 거 못한다 우리 기주가. 네. 그런 거 못하신대. 네, 워낙 누구한테 꺼도 뭐 그걸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주면 너 잠 못 네, 자는 네, 스타일이야. 네. 완벽을 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 가끔씩은 그 완벽 끝에 내가 다시 한 번만 뒤를 돌아보며 관제는 내가 물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 네. 용기를 가지란다. 아. 그러니 뒤에 과거는 잊어버리시되 네. 어디 집을 다녀도 뭐 무당이나 뭐 사주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네. 수가 네. 있지만 그것도 땜질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셔. 그래서 또 우리 언니가 남편이랑도 원래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돈을 벌고 살아를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어느 정도는 쉬었다라고 한다 그러지만 네. 내 운세가 내 팔자가 네. 조금 드세요. 그건 알고 있을 거야. 네. 그냥 내가 자중하고 살아가서 그렇지. 그러니 그렇게 해서 밀고 네가 생각하고 있던 거가 있대. 우리 신령님이 그러니까 그대로 펼치래. 괜찮으니까. 그치. 무서워하지 말래. 이것저것 다 들어서 뭔 일을 하겠니. 그치.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치.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사기 치는 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람한테 뭐 돈 꺼서 내가 지금 매장을 차리고 뭐 사업장을 차리겠다는 거 아니잖아. 네, 네. 그러니 기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영구는 정말 연습이 필요한 거야. 네. 그러니 연습을 무던히도 하고 오히려 더 관제 갖고 무서워서 관제 부적을 쓸 일이 있으면 얘야 블로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블로그지만 체험담을 해갖고 네가 사람을 가지고 나서 네. 연습 대상을 좀 네. 많이 해서 네. 내가 묵었어. 네. 굳었어 손이. 그렇게 보여. 그러니 그걸 갖고 조금 더 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쉬면 네. 네. 그렇죠. 한지 얼마 안 되면 모르는 법이야. 네. 그러니 사람의 관상을 보래. 네 눈에는 사람의 관상이 있대. 네. 저 사람이 네 눈에는 사람을 관상을 볼 수 있는 게 있단다. 그러니 눈썹이 올라갔나 저 사람이 이마가 이쪽에 한쪽이 올라갔나 그거를 보고 네. 색감도 잘 봐서 이 사람이 색이 반영구 같은 경우는 색이 흐려졌나 다시 거기다 덮어 써야 되나 아니면 지우는 것까지도 네가 할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네. 잘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그래도 플러스적인 거 속눈썹도 같이 하면 조금 더 내가 사람들한테 뭐 서비스를 하느냐니 이들에도 네. 좀 덜 받고 하느냐니 이들에도 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본인한테는 어울리고 화려한 사주팔자니 내가 화려함으로 남 꾸며주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내 목이 아파 질문을 받을게요. 네, 미안해요. 일단 제가 아까 신랑은 좀 그러한데 신랑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 네, 너무 안 좋은데 이분하고의 이 결혼 생활을 솔직히 밀고 나가야 될지를 원래 따로 떨어져 네. 살아야 돼요. 본인 애들도 네. 이미 찢어졌어야 되고 근데 참고 왔어. 네. 참고 오신 거야. 예. 버텨왔다고 보자. 예. 근데 이거 버텨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 예를 들어서 이혼을 안 하셨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이대로 밀고 가. 어쩔 수 없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너가 어떤 서류가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 이혼 서류의 소송도 서류야 네, 문서야 네. 그 문서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리역리역하고 서류만 작성해 있지 도장은 안 찍었단 네, 소리야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서에 집 문서도 마찬가지 사업정의 문서도 마찬가지인지라 그것도 네가 들어올 수 있는 아직 못돼 그런 2년만 돈도 2년만 참아라는 부부의 관계도 2년만 조금만 참아 그러고 나면 스스로가 반날개는 빛난다 숨을 쉴 수 있대. 그때 가서 생각이 또 바뀐대. 그러니 2년 참아. 어차피 여태까지 왔어. 응? 따로 나와서 내가 방어될 거야? 빠 따로 나와서 내가 다른 사람 만나갖고 살 거야? 그 힘이 있으면 엄마야. 참고 살아. 네, 이미 나갔었어요. 참고 살아. 아 그렇지.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근데 이미 시작됐다고. 네. 내 도장만 안 찍은 네. 거라고 니들은. 네. 아니 미안해 니들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네. 아니, 요즘 반말한다고 놀아도 하도 들어야 되는데 존댓말 하면서 정을 볼 수가 없어. 맞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가엾고 불쌍해. 그래서 아까 들었지. 이 남자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네가 돈 벌고 살아야 된다. 우리 안딴기주가. 응? 그러니 집에 있어서 울고 싶으면 울어. 억지로 참지 마라. 그러다 보면 나가서 네가 스트레스를 부려. 나가서 더 악바리처럼 해.
그럼 얼굴에 독이 붙어. 어? 기주를 우리 안던 기주 할머니 주신 얘기가 말씀이 너가 울고 싶을 땐 울어. 더 참고 견디다 보니까 네가 더 밖에 나가서 악바리처럼 발악을 하고 살아. 그러다 보니 늘 손해야.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하탄이 돼. 너한테도 좋은 남자가 뭐 방송이지만 그냥 얘기할게. 들어올 거야. 아 진짜요? 어. 아니, 소원이에요? 너무, 아니야 너무 기뻐하지 마. 이거 좋은 일은 아니야. 소리가 안 찍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 이거 영상은 좋은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너도 의지할 데가 없어 남자가. 네. 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남자를 다 그치 사람을 못 믿는다고. 그래 좀 마음 좀 내려놔. 그 보따리 좀 내려놔. 기대도 돼. 왜 너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 응? 그러니 혼자 악바리처럼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마시란다. 알겠지? 그러니 지금 당장 도장 찍었고 서류가 뭐가 돼서 이번 연도 도장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 조금만 버티시란다. 알겠겠죠? 그래서 힘내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사! 대표님! 네! 감사해요.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울어 엄마. 예. 그거 참지 마 그거. 네.